오늘은 현대인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요즘 술 먹는 예능들이 많이 나와서 각종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TVN의 인생술집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연예인들이 제목 그대로 술집처럼 꾸며진 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프로그램 컨셉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에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인생술집이 법정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초에도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고요. 지난 4월 23일에도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불과 8개월 만에 또다시 주의를 받은 거죠. 문제는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 출연진들이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얼큰한 여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고요. 연예인들이 직접 막걸리를 제조해서 마시는 지붕이의 막걸리라는 예능 프로그램도 최근 런칭했습니다.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올해 한 해 음주 관련으로 제재를 받은 내역을 쭉 뽑아서 살펴봤는데요. 올 한 해에만 29건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상파 2건, 종편 2건, 케이블 25건 해서 총 29건이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이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잖아요. 그래서 스타들이 일상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고 또 술을 권하는 장면들이 잇따라 노출이 되면서 제재를 받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인기리에 방영 중인 미운 우리 새끼는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편한 컨셉이라지만 음주를 조장하는 이런 부분은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TV를 언제 가장 많이 보는지 아세요? 보통은 학원 끝나고 귀가하면 밤 10시, 11시쯤에 가장 TV를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TV 청소년 보호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밖에 안 됩니다. 10시, 11시 이후에 방영되는 프로그램들에서 술이 많이 나오고 음주를 조장하는 듯한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또 프로그램들을 보면 술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잖아요. 주량이 센 것을 자랑한다거나 또 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술을 마시면 해소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청소년들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제재가 약하다는 겁니다. 지금 음주 관련해서는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와 경고가 대부분인데요. 법정 제재를 좀 더 강화해서 본보기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음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대대적으로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TV에서도 각종 음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모니터링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잘 단속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V뿐 아니라 뭐 유튜브 같은 개인 채널에서는 음주 방송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음주는 당연히 흡연, 비만과 마찬가지로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고 중독을 부를 수 있고요. 최근에 윤창호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능 프로그램뿐 아니라 모든 문화 분야에서 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